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운동 후 바로 식사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화작용이라는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게 돼요. 보통 운동할 때 힘들다 보니까 이때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운동이 끝난 후에도 대사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지방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데 영양을 넣어버려요. 그럼 반대로 동화작용이라는 에너지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체중 감량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1시간 정도의 텀을 두시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